저희 다음 주일에는 송년 성탄 문화 축제입니다. 네,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축제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구 식구들 전화하셔서 초청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한 초청하셔서 즐거운 축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16년 12월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또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만사에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자,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죽일 때가 있고 또한 치료할 때가 있다고 하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이 때를 하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요. 이 때를 알고 정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도 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시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저는 이제 요즘 굉장히 이쁜 아기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예. 손자예요. 예. 이 손자를 보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잉태되어서 성장할 때 우리는 몰랐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지, 생긴 모습이 어떨지, 성질이 어떨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 그 생긴 모습조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아직 두 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갈수록 외모는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엄마가 참 이뻐요. 근데 그 이쁜 엄마는 안 닮고 아주 근엄하신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두 달이 안 된 아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근엄한지 몰라요. 예.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근엄한 아기가 모습을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성질은 아빠를 닮았어요. 그럼 하는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지 아빠랑 똑같은지. 야, 이런 아이가 그 뱃속에 들어있을 줄 몰랐죠. 그죠? 이런 아기가 이렇게 요때 태어날 줄 몰랐죠. 그죠? 그래서 참 이 생명이 신기하고 이 날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란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정작 당사자는 그럼하게 두 달이 안 된 아이가 그럼하게 누워있으면서 본인이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조차 알지를 못하죠. 지 성질이 아빠를 그대로 닮았다는 것도 알지를 못한 채 조금만 불편하면 빽빽거리고 예, 조금만 부족하면 아주 그냥 천지가 떠나갈 듯이 울어 제끼고 예, 그런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지네 아빠를 또 닮았는지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워가지고 아무런 지각 능력이 없잖아요. 인식 능력이 없잖아요. 본인이 사람인가를 알까요? 본인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까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짓은 사람 짓을 다 하고 있잖아. 참 신기하죠. 내가 사람인지 모른 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배가 고프면 울면 젖준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타고나죠.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젖을 주면 먹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고 커간다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은 울면 준다는 걸 알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찡찡거려서 보면은 오줌 쌌어요. 내가 오줌 싼 거를 찡찡거리면 갈아준다는 거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이 사람인 것도 모르는 아이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생명체가 모양은 할아버지를 닮고 하는 짓은 아빠를 닮도록 예,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런 아이가 그 뱃속에 있을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우리 인생에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가 되면은 이 슬픔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죠. 깜깜한 터널 같은 암흑 같으면서 언제 이것에서 벗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게 또 춤출 때를 주시기도 하고 언제인지 모르게 이렇게 깜빡 그냥 크게 호탕하게 웃을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참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는 영화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참 간증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람 모습이 정말 참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아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이야기를 다 듣자면 예, 참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한국에 10년 전에 한국에 나오기가 천국에 가는 것처럼 소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빚내서 한국에 가는 길을 잡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한 번만에 턱하니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번 실패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미리 돈 주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면 그 돈 버리고 그게 빚이 되고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괜찮은데 남편 빚지고 여 아내 빚지고 부인 빚지고 이렇게 하면 그 빚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빚만 안고 살다가는 아마 죽어도 그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큰 근심덩어리가 되고 슬픔이 되고 우한거리가 되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사는 깜깜한 암흑을 지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에 나오게 되었고 그 나오게 되는 것도 그렇게 나오려고 해도 안 되다가 또 나오는 거는 우연히 또 쉽게 돼요. 자,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하시는 때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많은 빚을 지고 나왔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쉴 틈이 없죠. 하루도 쉴 틈이 없이 하루라도 더 일해서 벌어야 되니까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이 정말 몇 년을 허리를 펴지 않고 일을 해서 빚을 갚았고요. 이제는 그 불법이 합법이 되고 또 우연히 시험을 쳤는데 F4가 됐습니다. 그렇게 정말 허리 펴지 못하게 살았던 그런 날들이 암흑 같은 날들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F4 받으니까 어때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늘을 향해서 막 그냥 이 기쁨을 표현하죠. 웃을 때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자, 이런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둥바둥하지 않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긴 하지만 그 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이 때와 기한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며 오로지 주님 앞에 머리 쓰고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돌아보니까 돈을 벌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죠. 아무리 돈을 벌어놓아도요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러면은 어때? 그 돈이 술술술술술 나갑니다. 이렇게 돈이 그거를 금고에 아주 그냥 채워놔도 내 손에 그냥 딱 쥐고 있어도 돈 쓸 일이 있으면 어때요? 돈이 나가버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하면 참 그 돈 있었으니까 병원도 가고 치료도 해서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사 이렇게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 그 때와 기한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풍랑을 받았을 때 배가 파선했습니다. 파선하게 되었죠. 자, 이럴 때 그 배 안에 짐을 어쩌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래야 살죠. 그 사람은 내가 모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예, 그것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둘만 있으니까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짐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 없으니까 이 땅에 것 지니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차로 정리하면서 둘만 살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 이제 짐을 버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자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안방을 차지했지만 우리 이제 며느리를 보고 자녀를 보는 분은 이제 또 안방을 며느리 아들한테 내줘야 되는 비켜줘야 되는 이런 시기가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킬 때가 있고 어때요? 버릴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인데 지혜로운 자는 그 때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때에 순응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믿음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는 것처럼 죽을 때도 있고요.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최원진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최명철 집사님께서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죠. 예. 참 이 고인이 되신 최명철 집사님께서는 1년 반 전에 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꼼짝 못하고 머리 위로만 이제 살아있는 거죠. 밑으로는 이제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1년 반 입원하셨는데 참 그 부인 되시는 최 집사님께서는 하루도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키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잘해드리는지 그렇게 정말 곱게 간호 잘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성경 그 누워서 있으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것 같아서 계속 물어볼 때 갈 때마다 물어보면 그 집사님 주님 사랑한다 감사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이든 CD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24시간 그 성경 말씀을 귀에 꽂고 예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시면서 부인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운명하기 좀 위독하다는 얘기 듣고 그 전에 신방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한 38km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면서 본인이 꼼짝 못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가 갔더니 아, 목사님 나가서 식사하시죠.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후로 며칠 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 표정이 굉장히 환하고 예, 참 이렇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 성가대에 계시는 김혜숙 집사님 남편께서 어제 그 집사님이 집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사망하셨어요. 젊으신데 갑자기.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고 오늘 부검하고 내일 아마 오늘 입간 예배드리고 내일 장례를 치를 거예요. 처음에 갑작스런 이런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때와 기한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시면 자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 인생인데 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 우리 영원히 살고 싶죠. 그죠?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죽기 싫은 거죠. 이 세상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몇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 노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는 말, 장사가 안 남는다는 말. 이 세 가지 세계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분들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죽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은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경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본능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손자 얘기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입을 쫑긋거리고 먹는 거를 알아요. 배고프면 울죠. 자,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이 욕망이 뭐죠? 식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식욕이란 우리 본능을 주시고 자 식욕을 해결할 대상을 주죠. 음식을 주잖아요. 세상에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천하 만물 중에 우리의 재료, 음식 거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사람에게 본능을 주시면서 그 본능을 해결할 대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잖아요. 죽음이란 관문을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되어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죽음이란 관문을 통하여서 예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많은 동포들이 있죠. 우리 중국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죽기 싫어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세상으로 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는 이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쁜 것은 어떻게요? 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같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 나중에 갈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술도 먹어야 되죠. 담배도 피워야 되죠. 약간 마음대로 살기도 해봐야죠. 쾌락도 즐겨봐야죠. 왜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귀에 앉아서 맨날 고리타분하게 주여 주여 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나중에 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일찍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 어떤 청년이 둘이 있었어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주 추운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한 청년은 자,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 미리 딱 생각을 하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야 여기는 영하 몇 도가 되니까 어떤 옷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여행거리가 있으니까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내가 가봐야 되겠다. 자 이곳에는 얼마만한 경비가 필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가져야겠다. 아주 계획을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은 뭐든지 이 사람 계획하는 거 몰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나 보다. 뭐 이거면 되지 뭐 하고는 이제 아주 편안한 얇은 복장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너무 춥잖아요. 근데 그 추운 추위를 준비해 온 사람은 그곳에서 아주 즐겁게 또 여러 가지로 탁탁 맞춰서 그 먼 곳에 시간 내고 정말 그 아까운 그 귀한 시간을 잘 보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간 사람은 거기 가서 추워서 뭐 그 적응하느라고 덜덜덜덜 떨면서 예 그 아까운 여행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이 지혜롭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가는 인생인지 알고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지금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고요. 미련하게 살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운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라 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주님 주시는 수고의 낙 가운데 온 가족이 도란도란 앉아서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복도 주시고 예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도와줄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의 기간 그 사람이 가진 재능 발휘할 수 있는 현장해 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 살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많은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거는 자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날 때와 죽을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을 버리시고 이 진리를 바로 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때를 맡기면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6년간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셨죠. 제 2017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이 진리를 모르는 너무나 많은 동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중국 백성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불쌍한 우리 영혼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 송년성탄 문화축제 합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분 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보지만 한국과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흔적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많은 자들이 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것이고 오후에 또한 즐거운 새신자들이 와서 아우 재미나다 할 정도로 아주 즐거운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도의 기회예요. 예, 잃어버린 영혼, 예, 숨어있는 영혼, 우리의 또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식구들 예, 초청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이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